솔직히 이 제품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완성도는 특히 리비전이 이렇게까지 많이 됐으면은 그 정도 완성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불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한정판으로 팔면서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긴 하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들고 온 마우스는 바로 짜라라 두 개입니다. 마우스가 두 개지요. 파이널 마우스에서 나온 스타라이트 10이라는 마우스고 그 중에 포세이돈이라는 제품하고 펜즈라는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가 미디움, 이 제품은 사이즈가 스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마우스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정판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시고 싶다고 그냥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펜즈가 이 스타라이트 10에선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판이 됐었고 그전 모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빨리 다 완판이 됐었었는데 한정판 제품이라서 쉽게 구할 수가 없고 중고로 구매를 하려면 이게 스타라이트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더라? 막 100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고가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가격 자체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189.99달러. 환율이 오른 지금 기준으로는 비싼 게 맞긴 한데 한정판이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살 수는 있겠네 싶은 가격이지만 중고가 자체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근데 지금 중고가 이 텐즈 나오고 중고가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톡X라고 리셀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거의 그냥 원가 그 근처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한 게 아니에요. 구독자분이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제품 두 개를 분해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조심 분해를 할 거지만 안에 까가지고 뭐 MCU라든지 센서, 스위치 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 성능적인 부분도 어떤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펜즈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마우스 본품이 들어있고요. 여기 밑에 동글인 것 같죠? 근데 동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요즘 나오는 동글들은 조그미한데 요 까면은 안에 케이블 USB-C가 아니에요. 아직도 마이크로죠? 개선을 이렇게 많이 해서 신제품을 냈으면은 USB-C 타입으로 바꿀만도 한데 마이크로 USB고 그립 테이프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뭐 근데 그립 테이프는 사용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요 정도 구성품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은 일반적인 마우스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마우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공 마우스고 이 제품이 타공 마우스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던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이 제품 따라가지고 타공 마우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뭐 근본이라고 봐야죠. 타공 중에서는. 그리고 이 마우스가 다른 마우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재질입니다. 보통 마우스들은 ABS라든지 PBT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되는데 이 친구는 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아 보이지만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울템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하면은 LG 그램 같은 데서도 사용을 했었던 굉장히 가벼운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무게는 45.5g입니다. 공식 표기로는 스몰 사이즈가 42g 플러스 마이너스 2g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44g을 넘으면 안 되는데 45.5g이에요. 이게 공정 특성상 그렇게 편차가 날 수 있다는데 일단 실제 무게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거. 근데 45.5g이라도 다른 마우스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가벼운 무게는 맞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바이퍼 미니 커스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8g. 이 친구는 이제 타공 마우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울 수밖에 없죠. 쉘 자체는 잡아봤을 때 바이퍼 미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등이 낮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바이퍼 미니랑 뭐 무게를 비교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바이퍼 미니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바이퍼 미니랑 비교를 할 만한 거는 이겁니다. 포세이돈. 요 친구도 구성품 자체는 동일해요. 이게 스몰이고 이게 미디움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재원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도 굉장히 사이즈에 큰 차이가 느껴지고 이거 미디움 같은 경우도 무게를 보면은 미디움이 공식적으로 47g이라고 했었나? 48.8g으로 지금 측정이 됩니다. 아 이건 쉘이 왜 이렇게 유격이 심해? 유격이 지금 너무 심하네요. 이거는 대여해주신 분이 직접 사용하던 마우스라고 했는데 와 유격이 너무 심합니다. 이 오른쪽에 이 낭창낭창하는 유격이 왼쪽도 살짝 있는데 오른쪽이 진짜 오른쪽 소리도 나요. 삐걱삐걱거리는
아무튼 그래서 미디움이 이제 바이퍼 미니하고 거의 유사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립 자체는 조금 더 얘가 좌우로 차요. 좀 더 펑퍼짐한 그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퍼 미니는 조금 더 옹졸하지만 등이 조금 더 솟아있는 무빙. 만졌을 때 요 라인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졌을 때 약간 여기가 여기에 걸리거든요. 실제로 만졌을 때는 한 체급이 더 큰 느낌입니다. 와,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타공이 이 친구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타공 마우스류들은 여기 실제로 이제 피부에 접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는 타공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좀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데 얘는 이제 좌우로 그냥 타공을 다 조져놨죠. 그래서 실제로 만졌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웬만하면 저는 타공 마우스는 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게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무늬 있죠, 무늬. 텐즈 같은 경우는 무늬를 뺐어요. 좌클릭 같은 게 무늬를 빼고 우클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무늬를 빼고 여기 라인은 이제 자기 사인 새겨놨는데 그 전에 나온 애들은 여기 싹 다 무늬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얘들은 마우스를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장식품으로 쓰라고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무늬가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이 뒤에 타공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거슬리는데 민감한 분들은 아 무슨 클립부에 이런 짓을 해놨어 라고 느낄 정도로 불쾌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이널 마우스 이놈들은 나는 마우스를 쓰라고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볍다, 그거가 오롯이 좀 끝이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유저들을 보면은 초기 불량들 중에서 대부분 이 휠 쏠림 문제가 유저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주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휠 쏠림이 없죠. 근데 펜즈 같은 경우는 휠 쏠림이 있죠. 우클릭 버튼 있는 쪽 라인으로 휠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솔직히 다른 마우스도 쏠려 있지 않나. 솔직히 이 제품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완성도는 특히 리비전이 이렇게까지 많이 됐으면은 그 정도 완성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불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한정판으로 팔면서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숫자를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4만 개 생산을 한 거에서 9,875번이라는 거 같습니다. 여기도 있네.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만 번 중에서 6,844번. 뭐 1번이 좀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아니면 중고로 팔아도? 그리고 버튼이 뭔가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버튼의 무게 자체도 줄이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전원 버튼이겠죠? 이거? 아예 버튼이 그냥 보드에 있는 그냥 그걸 그대로 드러내놨습니다. 센터 보는 피트가 없고 전후 좌우 이렇게 조그맣게 피트가 있어요. 아 피트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스몰 같은 경우는 울트라이라이트 2 유선 버전으로 나왔던 그 제품의 그거를 본따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바이퍼 미니보다도 더 작게 잡히는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작네요. 클릭부 유격은 뭐 엄청 신경 쓸 정도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빌컬 자체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분해를 해가지고 들어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앞부분까지 벗겼는데 이 앞부분 피트에는 나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지금 타공이 돼 있는 모습이고 뒷부분만 이제 나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나사는 육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구조. 진짜 타공 할 수 있는 곳은 그냥 다 타공 조져놨고 이 안쪽 부분도 진짜 이 정도면 쉘 강성 자체가 진짜 유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타공을 다 조져놨어요. 이러니까 무게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하부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250mAh 배터리. 보통 이제 300mAh를 많이 집어넣는데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그렇겠죠? 50mAh나 줄인 모습이고요. MCU 같은 경우는 N52840.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기들이 파이널 센서 막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진짜 PAW 파이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름을 닉네임을 진짜 빅사트랑 협업을 해가지고 완전 커스텀을 해서 만든 제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센서 스펙 자체로만 봤을 때는 현존하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데스헤더에 들어간 뭐 335 센서 바우다 전에 나왔던 센서들 최상급 센서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에 성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얘들이 공개하기로는. 그리고 클립부는 카일 스위치가 좌우 클립부 스위치에 들어갔고 휠 클릭 같은 경우는 TTC 퍼플 닷이라고 해야 되나? 엔코더도 TTC. 사이드 버튼은 옴론 블루 택티컬
인 것 같죠? 가장 큰 이 친구만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 무게를 아끼려고 다 뺐어요. 나사란 나사는 진짜 다 뺐습니다. 글루건으로 마감을 내놨어요. 이 사이드 버튼하고 연결하는 이쪽 부분도 나사로 체결을 한 게 아니고 구조물을 글루건으로 체결을 해놨고, 여기 기판하고 하판 연결하는 것도 여기도 나사로 쓸 수 있게 제작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나사 안 쓰고 지금 글루건, 싹 다 글루건, 전면부 여기도 글루건, 글루건으로 그냥 싹 다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게 글루건으로 마감을 해서 아무래도 유격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나사로 한다고 해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무게를 줄이려고 했다고 해도 나사 없이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으로 만든 거는 과연 이게 가격을 생각을 하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특이한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클릭부 여부분은 하판에 뭐 다른 특별한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좌클릭부는 아래 무슨 검은색 이상한 무슨 천 같은 걸 감아놨습니다. 굉장히 희한하네요. 이제 포세이돈을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는 무슨 테이프 마감 같은 게 없어요. 천마감 같은 게. 텐즈 에디션 스몰로 나오는 모든 제품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쟤만 이제 특수하게 저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마감을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는 그런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전부 다 글루건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이거 PCB도 조금 더 무게나 이런 부분을 최적화를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조를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제작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얘도 역시나 파이널 센서 달려있고 배터리도 250mAh에 5240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게 똑같고 스위치도 똑같이 카일 스위치 TTC 역시나 들어가 있는 구조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버튼들이 딱히 뭐 달라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네요. 기본적인 외관과 내부 구성까지 전부 봤기 때문에 제품 성능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일단 성능부터 알려드리면 클릭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텐즈가 3ms 수준, 유선에서 3ms 수준이고 무선에서는 4ms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텐즈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펌웨어가 이미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도 문제는 없었고,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용하시던 버전이 9버전 펌웨어였었는데 2버전 상태에서는 클릭 레이턴시 측정을 했을 때 8ms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적인 스펙상으로 차이는 거의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는 수준인데 최신 버전이랑 9버전이랑 끝 차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친구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텐즈하고 그냥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릭 응답 속도 부분만 봤을 때는 눈쟁 DB 티어상으로 0티어, 그러니까 최상급 친구들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센서 관련한 부분에서는 테스트 방법을 지금 몇 가지 테스트하는 중인데 센서 입력이 몇 카운트 입력이 되는지를 측정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횟수가 좀 많아지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확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 사이 부분 있죠. 그 사이 부분에서 카운트 측정이 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우스만 그런 건 아니고 중소기업 마우스들 중에 이런 입력이 되는 마우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는 실제 사용을 했을 때도 약간이나마 센서가 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릭압 같은 경우는 대충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중간 정도? 막 엄청나게 클릭압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클릭압이 약한 것도 아닌 약간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소음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클릭압이 좀 더 약한 느낌이라서 눌리는 데 조금 더 불편함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휠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 엄청 치우쳐져 있는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게에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이 마우스를 한정판 중고로 막 3-40만원 주고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비타공으로 경량화 잘 돼서 나온 제품들도 많고 이 친구 빌드 퀄리티보다 거의 비등하거나 뭐 좀 더 나으면서 이것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출시 초창기들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간이용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마우스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마우스 말고 다른 마우스를 찾아보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파이널 마우스 스타라이트 12 리뷰를 했고 대여해주신 시청자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